안녕하세요. 코리안 바디입니다. 2021년 2월 15일 날짜 금요일 텍사스 뉴스와 함께 코비드-19 확진자 상황 그리고 백신 공급 상황과 함께 갑자기 추워진 날씨 그리고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 좋은 소식 역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코비드-19 확진자 상황입니다. 2월 12일 날짜로 확진자 수는 9,04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000명이 나온 것을 가지고서 숫자가 적어들었다고 말하기는 그런데요. 확실히 지난번에 1만 명이 넘는 숫자, 2만 명이 넘는 숫자에서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코비드-19 확진자로 의심이 가는 케이스는 2,300여 명이 되겠고요. 사망자 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숫자인 32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일 확진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공휴일이 많이 끼어 있었던 2020년 말과 2021년 초에 비해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백신이 공급되어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시면 안될것 같고요. 계속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사스 내 코비드-19 백신 공급 현황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공급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룹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메디컬 필드에 일하시거나 장기 요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16세 이상이어도 병명이 있어서 백신을 먼저 맞아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2차 접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4주에서 6주 후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3주에서 6주 뒤에 맞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보통 백신을 맞을 때 스케줄을 정하고 첫 번째 맞을 때 다시 스케줄을 정해서 두 번째 언제 맞으러 올 거라고 공지가 나올 것이니까요. 여기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장소를 검색하는 방법은 카운티 단위에서 제공하는 큰 규모의 백신 허브가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주소나 집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적은 규모의 병원, 클리닉, 약국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리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여러분께서 쓰시기 좋은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백신 지도를 검색하는 법,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 등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든 것이 있고 또 지난 뉴스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또 관련돼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식을 들으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2월 11일 목요일 날짜로 포토스 근처 I-35에서 133 중에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미끄러운 데다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차들이 연쇄적으로 충돌을 일으켰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33대의 차가 충돌을 해서 데미지가 났고요. 그리고 6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제가 자세한 사진이란 영상은 조금 끔찍해서 제가 직접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관련된 사고 영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는데 차가 연쇄적으로 충돌을 하고 겹겹이 겹쳐 있어서 찌그러진 모습이 조금 거부감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보시는 분들은 굳이 검색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을 걸쳐서 다음 월요일, 화요일로 들면서 날씨가 지금보다 온도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온도는 지금 화씨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섭씨 영하 1도가 아니라 화씨 영하 1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섭씨로 변환하면은 마이너스 18도, 19도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텍사스에서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경험한 바로는 거의 최고로 추운 것 같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거나 스노우 샤워 혹은 윈트리 믹스라고 해서 눈이랑 얼음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 도로가 더욱더 미끄러워서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주말에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에는 특히 운전하실 때 더욱더 조심을 하시고 뉴스나 지도 앱을 이용하여서 도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운전을 조심조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에 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휴스턴에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흔쾌히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12월 말에 실업급여가 소진되어서 새로 신청을 하였고 2월 중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한꺼번에 프로세스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금액은 살짝 가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2월 12일 금요일 오늘 날짜로 한꺼번에 다 프로세스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주별로 나와 있고요.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된 것입니다. 다음 화면 역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가 된 날짜를 보시면은 2020년 말 12월 27일부터 1월 2일에 해당되는 구간부터 1월 30일까지 총 5개의 주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온 것처럼 연장이 되는 기간은 1월 2일이 포함된 주부터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 실업급여가 소진되었더라도 12월 27일 이전의 날짜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해당되는 주부터 1월 말까지 우선은 다섯째 주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마다 실업급여를 진행하시면은 새로 통과된 연장 법안에 의해서 주정부에서 주는 실업급여 플러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 300불을 포함해서 도합 11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실업급여가 소진돼서 연말에 새로 신청을 함으로써 중복이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러한 케이스를 다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비슷한 케이스고 진행이 안 되신 분은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클레임 리스트를 보면은요. 12월 27일 날짜에 소진되고 바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레귤러 언임플로이먼트 베네핏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복된 것을 처리하면서 최근에 확인했을 때 12월 27일에 클레임한 정보가 지워졌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중복 신청된 것이 없어진다면은 여러분의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연장이 될 것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에 따르면요. 2월 중으로 해서 모든 케이스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지금 한달 넘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역시 관련하여서 페이먼트 리퀘스트, 급여 신청하는 날짜에 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2주마다 신청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금액이 0이 되었거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실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능이 살아있으면 2주마다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지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신청하는 날짜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네 요일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연장이 되면서 그리고 혹은 새로 신청한 것이 진행이 되면서 요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요일이 바뀐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확인하여서 이 날짜를 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픈 신청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수요일날 계속 하셨기 때문에 수요일날 해야지라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일요일로 바뀐 것을 뒤늦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다음 일요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하시면은 레귤러 날짜에 못하신 경우는 위에 새 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화면에서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Designated Filling Days라고 해서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즉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를 지정된 날짜로 잡아놓고요. Open Filing Days라고 해서 Thursday, Friday, Saturday,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오픈 데이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해당된 날짜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페이먼트 리퀘스트 메뉴를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링크를 제가 아래에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역시 또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IRX Tax Information입니다. 해당 옵션이 세금을 떼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해에 세금을 내실 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을 내어야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10% 정도를 덜 받는 것이 다음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정하시는 방법은요. 왼쪽에 보시면은 IRX Tax Information으로 가셔서 세금을 떼는 옵션을 Withholding Tax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Not Withholding Tax라고 보이면은요. 아래에 보이는 Change Withholding 옵션을 하셔서 지급될 때마다 10%를 떼고 달라고 옵션을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텍사스 관련된 COVID-19 상황과 실업급여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특별히 건강과 안전 조심하시고요. 운전할 때도 특별히 더욱더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